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들 의견이 다 나뉘고 있습니다. 아, 상승 한 명, 보합 두 명, 하락 두 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진원생명과학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BH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성창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자이언트스텝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 차장님, 이번 주에는 해외 국직한 이슈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오늘자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세가 좀 약간 예상이 됐지만 이 소폭 하락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가 좀 스냅의 영향으로 좀 대형 기술주들이 빠졌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하락 차익실현이라기보다도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하지만은 뭐 지난주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환율이 어떤 그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도 반발 매수 심리 또한 들어왔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이 뭐 차익실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받아내주는 어떤 힘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좀 약간 그 뭐 말씀하셨던 FOMC 회의도 뭐 당연히 뭐 더 이상 뭐 말을 안 해도 잘 알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뭐 메타 플랫폼, 애플, 아이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들이 실적을 잘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지금 시장은 약간의 그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되기 전까지는 뭐 시장은 좀 약간의 소강 상태가 오늘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챙겨야 될 게 이번 주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휴전형 확장 얘기는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뭐 지금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크라이나에 포탈을 떨어뜨리면서 인간이 사망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변수들이 시장에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관망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결론 말씀드리면 하락이지만 소폭 하락, 그 하락폭은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확인하자는 분위기가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망적인 분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오늘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크게 밀린다라기보다는 소폭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장중에 이제 미 선물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오히려 반등도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선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도 있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수치들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수치를 예상하면서 증시 흐름이 이어졌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쇼킹한 수준의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의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하락했었던 원인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자면 뭐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부분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좀 더 깊게 보자면 어쨌든 이 PMI 수치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진행되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에는 시장 자체가 저점을 어느 정도 잡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불확실성 제거로 주후반부에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하는데 만약에 주후반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다, 미증시라든지 해외 증시라든지 뭐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 시장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밀리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제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몇몇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8월 달에 이제 삼성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뭐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매를 하기에는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저점을 잡아가면서 일단 재반등이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시장이 혹시 밀리면 저가에 저가 매수에 나설 기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벤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리스크를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에 반응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낫다. 뭐 통신주도 그렇고, 뭐 제약주도 그렇고요. 뭐 하지만 여기에 또 어떤 모멘텀이 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OTT 기업 중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OTT 보다도 이 컨텐츠 제작 업체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뭐 지난주에 어떤 넷플릭스에 대한 효과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약간의 넷플릭스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지만 많이 낮아졌죠. 어떤 이 점유율로 봤을 때도 비중이 20%대로 떨어졌고요. 한마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른 OTT 기업, 뭐 디즈니 플러스, 뭐 티빙 여러 가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어떤 다변화 그리고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 K-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기 때문에 가격 협상 능력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2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어닝서플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지기 대표님. 네, 저는 BH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번에 뭐 애플이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경쟁사가 다시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지난주 후반부에 다시 주가가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수치를 보자면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반년 만에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늘지 않더라도 BH라는 기업은 이제 독자적인 수혜가 좀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실제로 스마트폰 시장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용 FPCB를 만드는 BH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였었던 삼성전기도 이쪽에서 철수를 했고 뭐 영풍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8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신제품을 내놓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애플향 매출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뭐 애플이 긴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애플에 대한 그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는 고사양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삼성에 대한 수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회사를 통해서 차량용 무선 충전 패드 시장도 진출을 하게 되는데 뭐 향후 5년간 연평균 20%대의 고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1조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은 1,395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제 정배열로 딱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뭐 당장 오늘은 이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어렵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가격 기준으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BH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